지난 시간은 정말 그 갱년기 장에도 나에게 생리가 끝났을 때 배경이 왔을 때 그 배경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확 달라진다. 그것은 이제 그런 그 갱년기 장애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그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치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치매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연구한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치매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타임 잡지의 특집 기사로 난 겁니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 경우를 이 수녀님들이 추운 지방에 사느냐, 따뜻한 지방에 사느냐, 건조한 지방에 사느냐, 습기가 많은 지방에 사느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넣어서 어떤 조건에 살고 있는 수녀님들이 치매에 더 빨리 걸리는가를 연구를 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라는 이분이 아무래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수녀원에서 기꺼이 승낙을 해서 일기장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중에도 이 치매가 일찌감치 오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이 텅텅 비었어요. 안 썼어. 거의 안 썼어. 근데 가끔 몇 자 썼다 그러면 그 읽어보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지겹다. 네. 아,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뭐예요? 뭐 수녀 생활은 계속은 해야 되겠고, 이 수녀 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 의미. 이 의미란 것이 유전자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의미. 의미가 없다. 의미.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쉬운 말로 뜻입니다. 암물은 뭐예요? 뜻이 없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 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없는 곳에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뜻이 있는 곳에는 유전자가 켜져. 그런데 뜻이 없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예. 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수녀님들은 70, 80이 된 수녀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억력이 아주 생생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수녀님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녀님들이 젊을 때 써놓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수녀로서 어떻게 자기의 삶이 의미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참 고마웠더라.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렇게 도와주면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환자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수녀로서의 그 삶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내 삶 일생 동안에 지낸 시간 중에서 이 설악산에 와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지낸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런 분이 유전자가 빨리 켜지고 회복해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다 뭐? 귀찮다.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 뇌세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건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싫다. 만사하다 귀찮다. 그러면 뇌세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건강이란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왜?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모든 질병,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의 종류를 한번 다 따져보니까 약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병에 따라서 고장이 나는 그 변질되는 유전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그러니까 치매도 보면 유전자가 잘못돼서 치매가 걸린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 걸릴 것인가, 유방암에 걸릴 것인가, 우선 췌장암에 걸릴 것인가, 백혈병에 걸릴 것인가, 당뇨병에 걸릴 것인가 이런 병의 종류들은 다 알고 보면 그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의 변질이 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병명이 다 달라도 결국 변질이 온 곳은 어디라고?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났다는 면에서는 모든 병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를 몰랐을 때는, 그거는 간에 생긴 병이야. 그거는, 위장에 생긴 병이야. 그거는 췌장에 생긴 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에 생긴 병, 어떤 기관에 생긴 병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생긴 병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은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모든 병은 결국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더라?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더라. 그러면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자, 유전자가 2만 여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 개 유전자 중에 어느 게 고장났느냐를 고치는 방법은 결국 어떤 병이든지 다 뭐 고치는 방법이 병 고치는 방법이요? 유전자 고치는 방법이 다 병 고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그게 어느 유전자건 상관없이 그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고치는 방법은 꼭 같을까, 다를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매로 오셨건, 갱년기 장애로 오셨건, 유방암으로 오셨건, 뇌경색 때문에 오셨건, 그 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도록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느 유전자가 고장났건 간에 다 꼭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뇌병 얘기는 언제 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강의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병이냐 상관없이, 예,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게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암을 걸음으로 암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이나 당뇨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이나, 예, 췌장암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이나, 뇌종양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이나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다 같은데 그게 뭐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다 같이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뭐밖에는 없다?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전자들이 그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간에, 모든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도 결국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가, 또는 어떤 식생활 습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운동하기로 선택했던가, 운동하지 않기로 선택했던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그 스트레칭이, 오늘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자꾸, 다들 스트레칭 하네? 그럼 나도 끝까지 따라 해야지. 그렇게 오기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하면 뭐요? 나도 끝까지 할 거야. 근데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이 꽤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스트레칭이라 그럴 때는 별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건 뭐냐면 그냥 근육을 뭐요? 운동 시합하기 전에 근육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는 거를 스트레칭이라 그러는데, 이 뉴 스타트 스트레칭의 근본 목표는 결국 모세혈관을 어떻게 쫙쫙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빡셉니다. 그리고 심호흡도 아주 깊이 하고, 그리고 이 땡기는 것도 정도가 좀 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스트레칭 같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시다가, 야, 이거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쉬어가면서 하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 기력에 맞도록 할 것인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오기를 선택할 게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느냐는 결국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자 유전자가 이제 뜻에 반응하는데 일단 그 유전자를 일단 여러분이 한번 조금 공부를 유전자 자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우리 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라는 것을 조금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세포고 세포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이거 땅콩 같이 생긴 거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거 세포 한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핵을 가위로 그 풍선을 쫙 찢어서 쫙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온다. 그거를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염색체. 염색체는 뭐냐? 실이야. 실이죠, 그렇죠? 요 실뭉치예요. 실뭉치. 예, 네. 실뭉치. 그 요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실이 유전자라면 이 염색체는 실뭉치. 곧 뭐 뭉칩니까? 유전자 뭉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전자들이 수천 개 내지 수백 개씩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유전자고, 여긴 무슨 유전자고, 여긴 무슨, 다, 그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습니다. 23개씩.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자체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꼬아놓은 두 줄로 꼬아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과 줄 사이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물질로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꽉꽉 어떻게? 예, 꽉꽉.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 뭐예요? 조립식 구조의 장점은 고장, 손상을 입었을 때 그 부위만 어떻게? 그 부속품만 딱 빼내서 그 부속품만 갈아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몇 가지인가? 여기 이제 색깔로 봤을 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얀색 줄, 그 다음에 이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몇 가지 물질이에요? 네, 여섯 가지 화학물질. 자,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물질 해서 여섯 가지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알고 보면 화학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유전자 부속품을 딱딱 분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흰 줄이죠. 그렇죠? 그 흰 줄을, 줄의 화학 성분을 따져보니까 이게 당분이야, 당분. 그 다음에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이 인산이야, 인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을 나는 물질을, 아, 염기라고 그럽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야. 그래서, 예, 노란색은 이게 아데닌 염기. 그렇게 그냥 줄여서 A 염기라고 합니다. 빨간색 염기는 티민 염기. 예, 그래서 T 염기. 자, 그 다음에 G 염기, 파란색 염기는 구아닌. 그래서 G 염기. 예, 이 초록색은 시토신, C 염기. 이렇게 돼서, 이 염,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당분 그리고 인산으로 구성된 조립된 조립체로서 존재하는 이 화학물질을 바로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염기들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돛담배 도치라고 합시다. 네 가지 색깔의 도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당, 하얀색을. 그래서, 네 종류, 네 가지 색깔을 색깔에 도칠단 돛담배가 네 종류다.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을 미국말로 DNA라고 부릅니다. DNA. 이 DNA를 우리 한국말로는 바로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그래서 DNA가 핵산이고 결국 유전자는 이 핵산들의 조립된 구조. 이렇게 조립이 돼요. 조립이. 이게 조립. 그걸 조립해서 이걸 딱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길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구조를 유전자로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염기가 이게 이 네 가지 종류의 색깔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 글자가 쫙 찍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예요? 예? 네? 0하고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두 개하고 1, 1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 0과 1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져요? 뜻이 달라진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011도 어떤 컴퓨터 전문가들이 보면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1010 하면 다 똑같이 0이 두 개, 1이 두 개죠. 그렇죠? 그래도 뭐가 달라져 버렸어요? 배열 순서가 달라져 버렸어요. 배열 순서가 달라질 때는 동시에 뭐가 같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우리 유전자도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0101 이것도 또 뜻이 달라. 그래서 0 두 개, 1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배열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듯이, 우리 유전자도 A, T, G, C라는 염기의 배열 순서를 바꿈으로 인하여, 자, AT인데 여기서는 T, A, G, C. 그러면 이것도 또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 컴퓨터도 0하고 1만 가지고도 수많은 뜻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글자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종류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도 다 뜻이다. 이 말이야, 뜻. 그 글자예요.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 그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어느 유전자에, 그, 이 염색체가 23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3개 염색체를 다 집합시켜가지고, 키 순서대로 배열을 쫙 해봐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유전자를 1번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키가 그 다음 조금 더 작은 유전자를 2번, 그래서 쭉 해서, 키 순서대로 쫙 배열한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라는 병은 몇 번 유전자에 어디에 위치하나? 몇 번 염색체? 자, 1번부터 23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매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 1번이냐, 15번이냐, 22번이냐, 이걸 찾아봐야 돼. 그 찾아보니까 치매라는 병은 이 1번 염색체상의 맨 아래쪽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치매라는 병에 걸리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병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느냐를 보여주는 것을 인간 유전자 지도라 그럽니다. 지도라는 것은 본래 위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내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이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내가 유방암에 걸리는가? 자, 일단 유방암부터 한번 봅시다. 폐암, 여기 폐암이 있네요. 그렇죠? 폐암. 폐암은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폐암에 걸리더라. 여기에 결장암, 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대장암에 걸리더라. 쭉 내려가서, 당뇨병은 7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이고, 비만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더라. 간질은 바로 여기더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알츠하이머병이 나오죠. 그렇죠? 알츠하이머병은, 이것이 이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몇 번이냐? 키가 제일 커요. 몇 번이에요?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치매에 걸린다면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전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도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암이 낫듯이 치매도 결국은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치매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나를 알아가지고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는데 어디에 1번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변했건, 7번 염색체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해서 당뇨병이 걸렸건, 또는,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해서 유방암에 걸렸건, 18번 염색체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질돼서 췌장암에 걸렸건, 22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변질돼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건, 어떤 병에 걸렸건,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건 간에 결국 모든 질병은 유전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현대 소나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이 났건, 속초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이 났건, 서울에 있는 소나타 고장이 났건,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다 같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병이든 다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그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다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 스타트만 잘 해주시면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유전자가 힘을 더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번쩍번쩍 켜지면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아야 돼. 그렇죠?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돼? 선을 알아야 돼. 선은 선을 안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는 게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참 아름다운 걸 하죠. 야, 여러분 요즘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 실록이 그렇죠. 와, 그 푸른 게 그냥 왕성합니다. 와,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야, 멋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글자다. 자.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가 존재하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유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의 뜻이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어야 돼요. 막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뜻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전자가 글자라는데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고 그럼 유전자가 나타내는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네? 만든 분의 유전자를 만든 분의 뜻. 아, 그 좋은 대답인데. 그리고 자, 누구의 뜻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있을 수 있습니까?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어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기록된 이 유전자라는 글자, 이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서열. 염기서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유식한 티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유식하다는 걸 좀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 염기 서열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혹시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거든, 애매하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간이 안 좋아서 왔다. 안 좋다가 뭐예요? 안 좋다. 안 좋다 또는 또 무슨 말이세요? 나쁘다. 안 좋다 또는 약하다. 이런 두리뭉실한 진짜 비과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박사님, 의사 선생님, 제 간세포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찾아간 의사 선생님이, 예? 염 뭐요? 그러거든, 그런 의사 선생님은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의사 자신이 무식해가지고, 염기 서열이란 말을 모르는 의사는 여러분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염기 서열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할 때 알아듣는 의사라야 돼요.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이란 말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거든. 강원도 속초에 있는 뉴스타트 대학에서 배웠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염기 서열의 회복은 그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DNA 회복 프로그램. 염기 서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병, 그래서 모든 글자는 의사, 즉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겁니다. 우리 한글을 안 만들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한문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세요? 왜 우리에게는 글자가 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글자를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한글 글자 만들라고 세종대왕이요,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일찌감치 넘겨줬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에게는 글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려고 할 때, 온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어요? 글자를 우리가 만들면 명나라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않는다. 왜? 글자 만든다는 말은 우리가 독립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글자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세종대왕은 끝까지 왕위를, 그러니까 왕이 글자를 만들면 큰 문제거든. 그래서 왕위를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게? 왜 만들게? 예. 네.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치고 글자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왜? 그게 한자니까. 예. 어느 날 밤 세종이
서울 장안에 야행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노비가, 노비. 글자도 모르는 노비죠. 노비가 포졸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노비가 나는 모른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보조들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떤 부자 집에 그 아버지가 죽었어. 칼에 찔려서 죽었어. 그래서 이 노비가 그 혐의를 받은 거야. 범인으로. 왜? 계약서가 발견된 거예요. 무슨 계약서냐면, 내가, 그 주인을 죽이고, 돈 500냥을 받았다. 그런 거를 손도장 탁 찍은 계약서에 탁 찍은. 그래서 포졸들이 이게 증거라 이거야. 근데 이 노비는 뭐예요? 자기는 뭔지 모른다. 내가, 네가 찍었네. 찍었긴 찍었는데, 찍으라 해서 찍었지,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찍었다는 거야. 왜? 그 내용은 전부 뭘로 기록이 돼 있어? 한문으로 기록이 돼. 노비는 몰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눈치를 채는 거죠. 아하, 글자가 없으니까 이 순진한 백성들이 뭐예요?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 네.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참 이 세종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하도 난리 안 된다고 난리 치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저 옛날 그 산속 그때 불광동은 산속이었어. 불광동 그 절 진관사에 들어가서 예, 그때 신숙주하고 들어가가지고 글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군가가 만들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기록된 그 유전자라는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인간이 만든 글자는 아니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만든 글자지. 그렇죠. 그 글자를 여러분 이제 쫙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를 다 해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유전자에 그 기록된 글자의 내용, 그 염기 서열을 이제는 해독할 수 있어요. 해독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방암에 걸리지, 뭐요?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해. 요 유전자에서.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가. 나는 너희들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작동을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통 이 유전자들이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종양 억제 단백질, 예, 네,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건 무슨 유전자냐면 어떤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오염 물질로서 발암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세포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암세포로 변질돼 버릴까. 이렇게 할 때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그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웬만큼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는 암세포가 되지 뭐예요? 않도록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바로 이 P53 유전자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암에 걸리지 뭐예요?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뜻이야. 그런 약속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신 이 사진, 암세포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럼 그 유전자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만약 너희들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내가 그 암세포를 죽여서 너희들이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당뇨병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네. 암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백혈병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뜻이 우리 유전자의 글자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너희들이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이 유전자 글자로 나타나 있다면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갱년기 장애도 안 걸리도록, 암도 안 걸리도록 해줄게, 응? 내가 꼭 해줄게, 응? 그런 뜻이야, 유전자는. 그걸 뭐라 그래? 다. 그게 2만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다. I love you.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다 과학자들이 해독해보면 결국은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 뜻은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우리 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결국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의 그 우리에게 하는 약속.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김정은이라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런 사랑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사랑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에 기록된 유전자들을 다 활성화시켜서 작동을 잘하게 하려면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그 사랑, 그 진, 선, 미,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무슨 기? 네. 그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 선, 미, 사랑이다. 그래서 뜻 중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런데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진실된 뜻이고, 선한 뜻이고, 아름다운 뜻이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엄마지가 새끼지를 사랑해줘도, 그렇죠? 면역력이 강해지고, 엄마지가 새끼지를 팽개치고 핥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서, 그만큼 사랑이 우리 유전자에게 중요한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내.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것은 결국 힘을 내가 낼 수는 없고, 내가 힘을 내려면 누구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염기서일이라는 유전자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아메바로부터 서서히 진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를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무엇의 산물이다? 창조의 산물이다. 왜 창조했을까? 유전자를 가만 보면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작동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무엇을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렇죠? 생기의 본질이 뭔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우리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서로 분노하면서 살 때는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고 병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 쪽을 선택해야 된다. 거짓보다는 진실을 선택하고, 악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더러움,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 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진선미와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식생활 습관도 여러분 몸에 해로운 걸 먹으면 그럼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또 나가서 삼겹살을 먹는다. 삼겹살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짜고 매운 걸 선택한다. 삼겹살을 선택한다. 그러면
낳기를 선택하는 거요? 안 낳기를 선택하는 거요? 난 낳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모든 이런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통틀어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인병이란 말은 원인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뭐 당뇨니, 동맥경화니, 암이니, 이런 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 걸리거든. 50 이후가 돼야 걸리니까, 성인이 돼야 걸린다고 해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랬습니다. 참 무식한 병명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성인이 아닌 젊은이들도 걸려 안 걸려? 걸리니까 이게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 걸리는 것이 이게 나이에 따라서만 걸리는 게 아니구나. 젊어도 뭐가 나쁘니까 걸리더라? 생활 습관이 나쁘니까 걸리더라.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부르다가, 이 병을 드디어 무슨 병이라고 고쳤습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변질돼서 걸린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 그러면 이 유전자 변질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나이에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인병 생활 습관병이라는 병명은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생긴다는 것을 모를 때 얘기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유전자 변질로 생긴다는 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도 유전자 영향을 미치고 나이도 유전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이 유전자의 변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좋은 건강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살다가 나쁜 생활 습관으로 바꾸니까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고 그러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 나쁜 생활 습관을 뭐예요? 다시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다시 재선택을 하면 나쁘게 변질됐던 유전자는, 그렇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좋은 유전자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맞아 떨어져요.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 유전자가 번쩍번쩍 켜져서 치유가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상구 박사가 첫째, 참 알아듣기 쉽게 강의한다는 거예요. 참 대학 교수도 알아듣고 시골 뭐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첫째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강의하기 때문이요. 아구가 딱딱 맞도록 강의하니까 그렇다. 아구가 딱딱 맞도록. 자, 알아듣기 쉬우니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구가 뭐요? 딱딱, 앞뒤가 딱딱 맞고, 아구가 딱딱 맞으니까, 그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잘 낫는 이유가 뭐요? 그렇게 강의하니까, 뭐가 가는 거요?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게 갈수록 확실하게 믿어질수록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뜻을 새로운 뜻,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받아들였을 때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고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자, 여러분, 레몬을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떨어지면서 바로 여러분 입안에 뭐가 고여? 침이 고여요. 아, 레몬 얘기가 나오니까 레몬이 시잖아. 그러니까 침이 고여야 되겠네. 내가 침을 한번 고이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침 고이는 게 아니라 그냥 레몬 컴은 뭐예요? 즉시 조건 반사적으로 침이 쫙 나버려요.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그런 조건 반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진선미, 아, 이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에서는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의 반응이 오느냐? 그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 반사 실험을 파블로 박사라는 러시아 유명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데려다가 땡 하고 종을 쳤습니다. 걔는 이 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뜻을 몰라, 지금. 처음 땡 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멍청하게. 아, 왜 종을 치지, 이거? 그 다음부터는 땡 치고, 탁, 맛있던 거. 또 땡 치고, 또 맛있던 거. 한 대여섯 번 반복하니까 걔가 뭐를 잡았습니까? 감을 잡아. 아하, 이 종소리에는 뜻이 있구나. 저 그냥 종 치는 게 아니라, 종을 치면 그거는 우리 파블로 박사님이 나한테 맛있는 거를 준다는 뜻이 이 종소리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파블로 박사, 종만 땡 쳐도 어떡해? 뭐가 나와? 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꼬랑지가 흔들려 안 흔들려. 그리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왜 기분 좋아요? 엔돌핀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켜진다. 그리고 T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조건 반사적으로 켜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뜻을 품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좋은 유전자들이 꺼져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감정 없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이래봐야 조건 반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즐겁게 웃어보자 할 때 여러분이 하면 진짜 웃으면 조건 반사가 팍 일어나. 즐겁게 웃어보자. 다른 사람 웃는 이 사람들 미쳤나. 그럼 조건 반사.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라.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뉴 스타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책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점잔 빼려고 하지 마세요. 점잖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더잘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주책. 원래 주책은 그술 먹고 하는 짓을 주책이라고 그러는데, 뉴 스타트 주책은 술 없이 하는 주책. 그런 주책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뉴 스타트 주책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와서 결국은 유전자가 켜져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다이 진선미에 대한 조건반사로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먹어야 암이 낫냐 이래 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생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설악산을 자꾸 쳐다보고 푸른 하늘, 야 하늘이 이 속초의 하늘이 이렇게 푸르구나, 야 오늘 해가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거를 자꾸 일부러라도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 안의 유전자 상에서는 놀라운 그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중에 이제 이땡 치고 맛있는 거 주고 하면 나중에는 땡안 쳐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예,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와서 종을 들고 땡 쳐야만 유전자 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와서 종만 어떻게? 딱 쳐다봐도 나는 뭐다 안다? 뭐다 안다? 무슨 뜻인지 안다. 네가 왜이 방에 들어왔는지 다 안다고. 나는 뜻을 안다고. 뜻만 알면 유전자를 키워지. 일부러 종 이제 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갈수록 그 개는 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 바블로 박사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종을 칠 것이고 종 치고 나면 틀림없이 맛있는 거를 준다고.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 개의 유전자 켜지는 것은 더 강력해지고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가 필요해요. 내가 긍정적인 뜻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반드시 조건반사적으로 뭐예요? 켜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할 때 놀라운 치유 현상이 더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228개가 끝나고도 집에 가서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오케이. 알았다. 네. 이걸 자꾸 이 속에서 재확인하고 믿음을, 이 진리에 대한, 이 유전자 원칙에,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원칙에 대한 그 확신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결국 나중에 파블로 박사가 턱 들어와서 종을 땡 쳤어. 근데 그날은 맛있는 거안 주고 종 놓고 나가버렸어. 걔가 무슨 기분이게?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건요, 유전자가 팍 켜졌거든요.
종치기 전에도 다 켜졌다고. 근데 그 켜진 유전자가 갑자기 팍 꺼지는 거. 그거를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너무 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세포들이 작동을 안 하잖아. 그러면 잠시 기절한다. 근데, 그 다음날 바블로 박사 또 왔어. 그러니까 걔가 그날은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그걸 뭐라 그래요? 반신반의. 맛있는 거 줄 것도 같고 안 줄 것도 같고 그러면 유전자 반응이 반신반의. 유전자가 반응할동 말동하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작동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에 아주 정말 틀림없이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앞으로. 이것에 여러분의 승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부디 무슨 뜻을 품어야 돼? 긍정적인 뜻. 내가 평화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뜻, 예, 선한 뜻, 진실된 뜻을 철저히 품어야 돼. 예.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요즘 자꾸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왜 자꾸 불어, 이거? 그러지 마세요. 바람 불어도 뭐라 그래야 돼? 이야, 바람 부니까 시원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좋구나. 가능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서, 긍정적인 뜻을 품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놀라운 치유적인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왜?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 왜? 왜?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왜 그래요? 유전자가 글자니까.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 뜻을, 그 유전자 자체가 뜻이니까. 유전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냐.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뉴 스타트 하는 이 단, 앞으로 남은 9일, 앞으로 남은 8일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하시고 나는 그래서 이 나머지 8일 동안이라도 어떻게 철저히 내 마음 속에 좋은 뜻만을 뭐요 품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부지런히 여기 계신 동안에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도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짜증이 나버리고 신경질 나고 부정적이 돼버리고 그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하고 작정을 하고 나는 내 마음 속에 긍정적인 뜻만을 내가 품겠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긍정적인 뜻을 내가 품으면 내 세포 속에서 유전자 차원에서는 놀라운 생명적인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나는 절대로 좋은 뜻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결심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